안녕하세요. 김수민 한국 한림원 하마킹닷컴 유동기계 캠프로 오늘 여기 세택에 나와 있습니다. 세택에 바움 갤러리를 중심으로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움 갤러리 바움에서 초청을 주셨습니다. 경건은 잠깐만요. 여기는 갤러리 바움입니다. 발렌이 다음에서 우리 김선 작가님을 한번 인터뷰해 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선 작가입니다. 예, 마스크 잠깐 내려도 괜찮지 않나요? 여기서 괜찮나요? 네. 예, 우리 작품 달상아리를 많이 그리시는데 네. 거기에 설명 좀 한번 해주고 싶어요. 아, 지금 이 달상아리는 도자기처럼 거의 도자기랑 흡사하잖아요. 네. 회화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재료를 개발을 해서 네. 그 믹스 재료를 발라놓으면 예. 어느 재료는 먼저 마르고 나중에 예. 마르면서 예. 그 갈라지는 현상이 발생되게 예. 약간 과학적인 것도 있죠. 그냥 단순한 그림 그린 게 아니고 이제 특수. 네, 일단은 밑그림을 그려놓고 밑채색을 칠해놓고 예. 재료를 발라놓으면 거기서 크랙이 나는 거죠. 그래. 예, 그래 그래서 우리 다랑아리의 그 빈혈이라고 예. 그 빈혈의 주안점을 둬서 제작을 했습니다. 분열이 계속. 네네, 여기 원래 작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 네네네. 그리고 달상아리는 많이 그리시는데 네. 뭐 특별한 뭐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 달상아리 처음에는 제가 이제 일반 회화를 전공해서 일반적인 그림을 그리다가 여러 작품에 대해 뭐 이것도 해보고 저거 시도를 하다가 그 재료에서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달상아리를 하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네, 공부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달상아리가 너무 저는 저한테 맞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 달상아리 의미가 또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아니 뭐 의미는 보통 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뭐 담는다는 의미, 풍요로운 뭐 또 비운다는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를 다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깨끗한 달상아리 안에는 비어있는 데서 뭔가를 넣어보려고 그러면 이미 꽉 찬, 네, 그래서 더 이상 손댈 데 없이 꽉 찬 그 느낌이 참 좋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저쪽이 원래 다 걸었었는데 싹 팔려가고 지금 다른 쪽으로 그래요? 같이 한 거예요. 네, 많이 팔리시나 봐요. 오늘 지금 막 걸었어요. 김선 작가님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근데 유명한 작가는 이런 갤러리 말고 그냥 자기가 파는 거.
요거하고 그림은 좀 품이 달라서. 아, 근데 잠깐 이렇게. 네. 여기는 그 세택을 품는. 세택을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